이건 바보라도 알아. 너만 한 건 내게 없다고. 다시 널 향해 one more step. I will never stop. 돌아서면은 안 돼. 늦었다. 너에게 돌아가는 길은 막차가 끊겼다. Yeah. 조금 더 서두를 건 이후에도 이미 늦었다. 하늘은 아직 파란데와 내 모든 게 흐려져. 흐릿한 시야 속 너만 선명하게 그려줘. 그때 내가 이 못난 자존심 좀 헐걸. 이제서야 후회의 기회를 좀 벌걸. 어떤 이유에서 행진하게 서지 못한 내가 너무 밉다. 어떤 일돼서라도 이 상황을 막아서야 했는데. 아침은 김치찌개지. 제가 원래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을 잘 못해요. 이거 중간에 이해 안 되는 신이 하나 있는데요. 리노 형이 축구공을 차서 제가 못 막는 신이거든요. 맞다 맞다 맞다. 이게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야, 나 전식 그 아육대 골키퍼요. 네. 맞추는 건 잘해요. 아니. 완전 뭔가 레트로 감성 아닙니까? 이걸로는 잘 안 보여요. 일단 막 눌러보는 거지. 어? 저희 네. 위치 한번 서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위치 쓸게요. 네, 선생님. 네. 에코 좀 올릴게요. 아, 네. 아, 어쨌든 잘 먹었다. 안녕. 여기에요. 랍스. 난 주문 감독이야. 왜냐면, 히트랑 스크립트입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들. 제가 괜히 이상한 행동. 지금 배포가 하는 거 내가 듣고 봐야 돼. 기록하는 사람. 석이야? 스크립. 스크립. 그냥 랍스. 랍스. 난 락스타. 장빈이 이상한 행동 하기 3. 스크립트라고? 어. 나는 무슨 감독이야? 너 무슨 감독이야? 저는 오늘 뮤비 촬영장에서 조명 감독을 맡은 한지성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진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노래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창빈. 서창빈. 노래 잘 썼어? 오늘 뭐. 저 뭐예요? 다 조율하고. 준비해주세요. 뭐 약간 이런 거 하는 느낌. 아. 네. 아. 그런 거. 멤버들 준비할게요. 자, 찍겠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스트레이킹, 테이크 원. 얘가 간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아? 컷! 컷! 연습생이잖아. 제가 뭔가 지금 찍고 있는 것도 되게 학교 분위기잖아요. 저도 4년 전이네. 4년이나 지났네. 우와. 중학교 때부터도 그런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인기가 좀 많았어요. 아니 장난이고요. 아 다시 학교 다니고 싶다. 재밌었는데. 너무 늦었어. 아니 솔직히 그 아침 일찍 엄청 일어나는 거는 진짜 너무 심했어. 버스를 놓쳤다. 15분 기다리고 와! 이제 잠들잖아요. 버스에 망해요. 계속 타야 돼. 언제? 40분. 아, 또 학교를 보니 옛날에 제 과거가 생각이 나네요. 파란만장했던
아니 정말로 그때 V에서 현진이랑 얘기했던 게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죠? 진짜 사물하면 진짜 막 어이? 현진이랑 함께 막 먹을 거 막 불닭볶음면이랑 이런 거 다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장기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그 장기자랑이 끝나면은 꼭 와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부끄럽네요.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보니까 그냥 과거 생각나고. 까마귀는 왜 지나갈까요? 재미 아이언님 양정이 진짜 사내였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보라도 알아 뮤직비디오 현장에 나와 있는 JYP 기자 한지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바보라도 알아 작곡가이자 작사가이자 비주얼을 맡고 계신 우리 그걸 빼먹을 뻔했잖아. 우리 프로듀서 박찬님을 만들었는데 어디 계신가요? 장난이고 창민 씨 모셔봤습니다. 네, 창민 씨, 아 이분은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쓰게 된 계기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기회를 놓치고 난 후회. 네, 늦은 거를 후회를 하고. 네. 그래, 그 기회를 놓쳤지만 네. 그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다. 아, 너가 꼭 필요하다는 건 바보라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너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멤버들도 좋아해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승민이 가이드 어땠어요? 승민이 가이드 아, 너무 잘해줬어요. 승민이가 또 곡을 살려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 컴퓨터로? 아 그 찬이 형 컴퓨터로 했습니다. 찬이 컴퓨터 그 춤도 찬이 형이 해줬고요. 믹스도 찬이 형이 해줬고요. 맞아요! 네, 찬이 형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보라도 알아 너만 한 건 내게 없다 Yo, 다시 널 향해 One more step I will never stop 돌아서면은 안 돼 yeah. 여러분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아 이거 찍기 되게 힘들다 이거. 자, 이번에는 시선 자유롭게 할게요. 네? 자유. 즐거워 보이는 네. 형들 네. 승민이 팔로 다시 올릴게 난간에 째려보는 네. 현진이 형 제가 싫은가 봅니다. 아 빙글 과자 먹어도 저도 싫어요. 리엔이한테 등을 두고 리엔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관심 하나도 없어. 보일 거 없어. 다시 좋아. 대본 읽어보는 연습을 했었던 신입니다. 네. 민호 형이 축구공을 차서 제가 못 막는 신이거든요. 맞다 맞다 그 맞다. 이게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여러분 타일 이제 두 가지 낼 줄 알아요. 하나, 둘. 근데 이거는 이거보단 더 깔끔한 방법을 찾았어. 깔끔하게 보이시죠? 둘, 셋. 오케이 가. 네, 좋네요. 웃긴다. 자, 저거 새 걸로 한 번만 갈아서 가자. 네. 그렇죠. 둘. 뭐야 이 상황이. 네. 오케이 가. 네, 이거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연기를 해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재밌었던 부분이 많았던 그런 뮤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노래가 좋아가지고 기분도 좋고 뮤비 찍는 동안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끝났습니다. 네. 황 배우의 마지막 단독 샷만 찍으면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모르겠어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방찬 앵글 안 들어오게 조심할게요. 마침 딱 들어오셨고. 저희 동아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넷. 지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막 이런 설렘, 로맨스 이런 걸 이런 연기에 한번 다시 도전해 봤는데요. 질투 폭발하는 또 난 맨날 질투만 하고 또 짝사랑만 하는 현진입니다. 일단 이런 멘트가 떠오르더라고요. 너 리듬 좋아하냐? 네, 이상.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녕.